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부도 섬에 다녀왔습니다. 이 제부도 섬의 이 등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등대로 가는 길이 이 데크 길이 잘 되어 있고 저 멀리 풍차가 돌아가고 바다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아주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등대길 옆에는 그 등대길 옆 우측으로 제비꼬리길이라는 해안도로가 데크 길이 약 800m 정도 나 있는데 산책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 빨간 등대로 가는 그 데크 길에는 그 데크 길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간혹 낚시꾼들이 상당히 큰 고기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람선과 어선들이 한가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지금 낚싯대가 보이죠? 이것은 빨간 그 등대로 가는 데크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고기가 잡히니까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겠죠. 시간 나시면은 제부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부도에는 그 제부도로 들어가는 바닷길이 물에 잠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제부도로 가서 쭉 제부도 길을 쭉 훑어보고 등대도 가고 제비꼬리길 해안도로도 쭉 거닐면서 그리고 그 해안도로 길 끝자락에 탑재산이라는 산, 야트막한 산의 산책길도 있으니까 한 번쯤 거닐어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화면은 물이 빠졌을 때의 개풀입니다. 개풀이 광활하게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는 물이 밀물로 서서히 밀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상당히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부도 여행 추천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은 브람스의 비겐 리드라는 곡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장가란 뜻입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